2030의 놀이터로 여겨지던 편의점. 그런데 이젠 새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. 구매력을 갖춘 40대가 최근 편의점의 핵심 소비층으로 급부상한 겁니다. 편의점 GS25의 올해 연령대별 매출 비중을 보면 40대가 29.8%로 가장 많습니다. 이어 30대가 25.4%, 10대에서 20대가 24.6%입니다. 2018년엔 10대에서 20대 32.8%, 30대 31.3%, 40대 24.6%였는데 거꾸로 됐습니다. 편의점 CU의 상황도 비슷합니다. 20대에서 40대가 전체의 80.7%로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눈에 띄는 건 40대의 변화. 40대 매출 비중은 2018년 21.8%에서 지난해 26.4%로 4.6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편의점 업계에서는 40대의 매출 비중 확대 배경에 친숙함을 꼽습니다. 고물가 속의 간편식 맛집이란 점도 유인 요인으로 언급됩니다. 직장인이 많은 40대가 천정부지로 뛰는 외식 가격의 부담을 느끼며 편의점 간편식의 주 고객이 됐다는 해석입니다. 40대의 다양한 수요를 어떻게 만족시킬지 편의점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